자, 수능 특강 기본 문제 15번 몇 쪽이죠? 14쪽에 5번, 14쪽에 5번 한번 볼게. 자, 5번은요. 일단 x가 0일 때, 자, 0을 넣으면 은꼴이네. 은꼴이어야 되잖아. 왜? 분모가 어차피 0이잖아.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어야지. 은꼴이어야지 3으로 수렴하죠. 그럼 분자에다가 0을 넣으면 루트 0 더하기 0 더하기 1 마이너스 0 더하기 b. 이게 결국 0이어야 돼서 은꼴이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돼서 b는 얼마? 1인가 하나 찾았다. 내가 1 넣고 시작할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나는 그러니까 얘는 로피탈로 풀기가 더 복잡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k 승분의 자, 루트에 x의 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거 사수령을 풀때 어떻게 풀었죠? 분자를 유리알을 이용했죠. 여기에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을 분모랑 분자에 동일하게 곱하면 얘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k승의 루트 x의 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계산하면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얘는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제곱 x의 4승에 마이너스 2a제곱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사라지면서 1 마이너스 a제곱에 x의 4승 플러스 1 마이너스 2a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게 은꼴이 아니고 얘가 3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 해야 되겠니? 이게 얘가 일단 x의 제곱이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지금 분자가 x의 제곱으로 묶이거든. 분자가 x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a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 그럼 요렇게 약분이 돼야지 일단 모든 게 은꼴이 아닌 게 되잖아. 이게 살아 있으면 분자도 계속 은이고 분모도 계속 은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제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아니면 쌤 또려 어쨌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때그 분자랑 분모에 있는 것들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통해서 그 은꼴이 되는 모든 항들을 없애줘야 돼. 이해돼요? 아, 뭐, 은꼴이 되게 하는 인자를 없애주는 거잖아, 우리는. 그럼 여기서 지금 x제곱이 공통인수로 빠지고, 여기가 만약에 x의 3승이 되면, 만약에 k가 3이었다 치자. 그럼 x의 3승이면 약분이 되면 x분의 뭐가 되고, 여기에는 또 이거 뭐, 뭔가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상수항이 남는 건데, 그럼 이게 0으로 가면 0분의 뭐라서 분모가 다시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수렴하지 않고 0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k가 만약에 1이라면 x분의 어쩌고저쩌고에 x제곱이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분자가 또 계속 0으로 간단 말이야. 맞죠? 그럼 또 3으로 수렴할 수가 없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아유. 요렇게 약분이 돼야 돼서 결국 k는 뭐다? k는 2일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k가 2고 나면 이제 약분이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얘가 다 약분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루트 x의 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 분의 약분이 됐기 때문에 1 마이너스 a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부정형이 아니게 되거든. 0 넣어보면 1 플러스 0 넣으면 1 분의 0 넣으면 1 마이너스 2a 즉 2분의 1 마이너스 2a 이게 3이어야 된다잖아. 이해됐어? 그럼 1 마이너스 2a가 6이어야 돼서 2a는 마이너스 5여야 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네요. 끝났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으니까. 자, 답은 문제에서 a, b, k를 더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5랑 1이랑 2를 더하면요. 답은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